홈플러스가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납품업체에게 자신들의 쌀을 강매한 뒤에 다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검찰이 최근 홈플러스와 납품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포착했는데요. 속속 드러나는 갑의 횡포, 도대체 그 끝은 어디까지일까요? 성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검찰은 최근 홈플러스가 쌀 납품업체에게 오히려 쌀을 강매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. 홈플러스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충남 부여농협 쌀 조합법인 등 3개 쌀 납품업체에게 돈을 대주면서 쌀을 사들이도록 요구했습니다. 그 후 이를 다시 사들여 126억 원에 달하는 허위 매출을 올렸습니다. 납품업체에서 쌀을 사들여야 할 대형마트가 오히려 자신들의 쌀을 팔아 넘긴 셈입니다. 대형마트의 쌀을 대야 하는 지역 농협의 입장에선 대형마트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갑의 횡포는 대전지검 논산지청이 홈플러스와 쌀 조합법인 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습니다. 다만 해당되는 형법 조항이 없어 공정위에 일단 혐의 사실을 통보한 상태입니다. 쌀 납품 대가로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홈플러스 본사 직원 2명은 지난달 구속 기소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. 채널A 뉴스 성시원입니다.